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네, 저녁 8시면 되면 찾아오는 중국상담 119. 안녕하세요, 저는 MC 유리다입니다. 네, 제가 앞서서 노래를 불렀지만 다가오는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어머님의 은혜를 음치지만 또 이렇게 불러봤는데요. 가사의 내용처럼 높고 높은 하늘처럼 우리 부모님의 사랑 정말 깊죠. 그런데 나의 계좌도 참 하늘처럼 높아지면 얼마나 좋으련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 종목상담 119 함께 하시면서 자 종목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들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 네이버를 통해서 이데일 TV 검색하시면 저희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고요. 포털 검색창에 이렇게 검색하세요. 종목상담 119. 그럼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의 남자죠.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 한 시간 꾸려볼 예정인데요. 종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세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신청 접수 받을 거고요.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02-3772-02-0291번으로 전화 남겨주시면 전문가님과 상담 나누시고 저랑도 대화 나누신 뒤 상품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 함께 남겨주시면 좋고요. 오현진 팀장님 화이팅! 응원합니다! 여러 가지 문자들 남겨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5번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주식 교육 동영상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현진 팀장님께 응원의 문자 보내주시는 분 5분 추첨을 통해서 또 주식 교육 동영상 보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종목상담 119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출발! 네, 이번 주에 있었던 FOMC의 여파가 주후반 시장을 강타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50BP 금리 인상을 하면서 75BP 금리 인상의 자이언트 스텝은 없다라는 안도감이 작용을 했지만 그래도 공격적인 금리 인상은 지속된다라는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미증시는 급락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여파를 금요일장 국내 증시가 그대로 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죠. 특징적으로는 시장의 변동성이 갈수록 커진다라는 점입니다. 나스닥 지수가 하루만 해도 4에서 5% 정도 급등락을 반복하는 이런 장세가 나타나고 있고 당분간은 이런 변동성이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종목이라든지 20종목 이상 굉장히 종목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손 쓸 수 없는 손실을 단기간에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 동안에 또 냉정하게 보유 포트 분석하시고 종목에 대한 압축 반드시 진행하셔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는 항상 기회를 좀 찾아야 되는데요. 기회 요인을 찾아보면 일단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신정부가 드디어 출범을 합니다. 그동안 펼쳐놨었던 굉장히 많은 이런 공약들 또 지키기 위한 정책들 꾸준하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존 정부의 그 탈원전 정책을 완전히 뒤집었죠. 그래서 전면 수정됐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움직임이 나왔고 다음 주에
주에도 이런 선별적인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요 부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택 공급 확대 정책도 지속되죠. 건설주 최근에 많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우주항공을 비롯한 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도 계속해서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책 테마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은 선별적인 강세 보일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실적이죠. 네, 불확실한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안, 바로 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스피 기업의 1분기 실적 컨센서스는 최근에 약간 낮아지기는 했어요. 근데 지금 1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 보면 예상치 대비 양호한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대비 양호한 실적이 나왔거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은 시장이 흔들려도 나름대로 굳건하게 버티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이 확실한 종목이라면 시장이 하락할 때, 같이 밀릴 때 모아가는 전략은 현 시점에서도 짤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현금의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실적 모멘텀에 반드시 주목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관심주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KEC라는 종목인데 4월 29일 제가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조금 많이 맞춰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지만 포커스는 기술적인 지지라인에서 다시 튀어올 수 있는 가격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저점을 찍고 완만하게 저점을 확인하고 그 가격이 3,000원 정도였는데요. 요 구간에서 단기 수급이 한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장이 꺾이다 보니까 오늘 다시 한번 재차 조정이 나왔어요. 이런 위치까지 온다면 3,100원 밑에서는 재공략 후에 3,400원 목표가로 다시 한번 공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죠. 여기 한 1, 2주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3,100원 밑에서 매수하시면 3,400원 정도 월말까지 좀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수와 매도를 반복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니까요. 네, 요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 119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이 시간 이후에 장중에도 저를 만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알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잘 안 되거나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오현진,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지금 바로 방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방에 들어오시면 주말에는 푹 쉬셨다가 평일 장중에 제가 시황과 종목 그리고 교육 관련된 내용들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네, 도움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상담 119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금방 돌아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오늘도 유튜브와 문자, 전화 세 가지의 상담 창구 활짝 열려 있습니다. 또 오늘 시원하게 상담 받으시면 주말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고민되시는 종목 있으면 고민하지 말고 전화와 문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간결하고 좀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사부터 나누고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유튜브부터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낭만춘식님이 이제 방송 전부터 이른 하이하이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불금인데 짜잉컷님 식사는 하셨으려나 이렇게 식사 안부를 또 물어봐 주셨고요. 네, 분리쩡님 상반기 장이 정말 힘드네요. 유유. 그쵸. 힘듭니다. 네, 쉽지 않은 장이고 안타깝게도 당분간은 이렇게 쉽지 않은 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은 어려운 시장을 이겨내는 것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종목 전략 잘 짤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낭만춘식님 이제 어버이같이 내리사랑 주시는 종목 어디 없나, 그죠? 네, 방송 끝나고 제가 또 관심 종목, 또 짱짱한 종목으로 가지고 왔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쨍님, 어서 오시고요. 스카이님, 내일은 태양님, 짱꼬마님, 네, 어서 오세요.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문자로 온 내용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은 아무래도 시장이 좀 안 좋아서 이제 종목 상담을 보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전기차 관련주도 보이고요. 또 IT 부품주, 엔터주, 네, 보안
보안주도 있네요. 굉장히 다양한 종목도 올라와 있는데 종목 상담 문자로 하실 분들은 네, 샵 377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제가 명확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제 이름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답장 갈 거니까요. 또 오현진 또 제 이름 보내주시면 저와 장중에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인사 나눠봤고요. 이제 올라온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문자 상담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4345님 종목은 네, 굉장히 유명한 종목이네요. 에코프로비엠을 매수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47만원 매수가, 그리고 비중은 79%세요. 아, 요즘에 보면은 한 종목의 비중이 한 50%, 60% 이상이신 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의 비중이 아무리 많아도 한 40%를 넘어가는 것은 조금 이제 오버 비중이 아닌가 싶거든요.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은 뭐 50% 이상까지도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웬만하면 한 종목당 비중은 20에서 30% 사이를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일단 나중에라도 비중을 좀 줄이는 방향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최근의 추세를 보면 괜찮았습니다.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2월 달에 저점을 찍고 3월 달에 저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상승 추세를 타고 꾸준하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에코프로 비엠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대형 2차 전지 관련주기 때문에 결국은 뭐와 연관이 된다 그랬죠? 테슬라 주가와 당연히 어느 정도 연관이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나스닥 지수가 폭락을 하면서 테슬라 주가 역시도 폭락을 한 모습이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왔어요. 이 조정을 피할 수는 없었죠. 근데 최근에 나오는 보고서를 보면 에코프로비엠을 비롯해서 대형 2차전지 관련주의 실적 컨서스 꾸준하게 상향 조정되는 모습입니다. 2차전지에 들어가는 4대 핵심 소재 말씀드렸죠.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이 네 가지 모두 성장에 대한 모멘텀은 앞으로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최근에 발표한 실적을 보면 어때요? 전기차 글로벌 판매량이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기조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뭐 2차전지 관련주의 모멘텀은 풍부합니다. 뭐 이것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전기차를 얘기하면 사실 다른 부분은 잘 얘기 안 해요. 그죠? 거의 다 2차전지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원가의 50%에서 60%를 2차전지가 차지하기 때문에 결국은 2차전지가 핵심일 수밖에 없다. 그 2차전지 시장이 이제 막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아쉽기는 해요. 또 5일 이평선도 살짝 이탈하기는 했지만 상승하는 추세를 깨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요 하락한 지점을 보면 20일 이평선 정도가 상승 추세인데 요 위치를 훼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48에서 47만 원 정도에서는 눌림목을 보여주고 재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보유하시고 재반등을 기다리시는데 아마 다음 주에 바로 올라가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하방으로는 한 47만 원 정도까지는 열려있다라고 보니까 그 가격까지는 눌렸다가 재반등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일단 염두를 해두시고요. 눌렸다가 재반등을 시도할 때 노릴 수 있는 포인트는 54만 원까지 잡도록 하겠습니다. 더 높게 잡고 싶은데 비중이 높아요. 그죠? 네, 비중이 워낙에 높으셔서 뭐 무조건적으로 이 비중을 보유한다, 계속 간다 이렇게 보기엔 좀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요. 거의 80%시니까 그래서 늘릴 수 있다는 점 염두를 하시고요. 종목은 좋기 때문에 보유하시는 관점, 목표가는 54만 원 네,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이 적으시면 제가 조금 더 높여드리고 싶은데 비중이 많기 때문에 시장도 안 좋죠. 그래서 목표가는 좀 짧게 잡아드렸으니까 네, 이 부분 참고하셔서 대응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 상담 에코프로 BM 상담 드렸고요. 이분께는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로 햄버거 세트 당첨됐어요.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 1개월 내로 교환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네, 잊지 말고 문자로 당첨 확인 문자 꼭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문자 내용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종목이 아직은 네,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아요. 네, 문자 상담 네,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 문자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왔네요. 8796님, 이스트소프트. 아까 제가 보안주도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보안주 중에서 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15,538원,
8%. 네, 이분은 또 비중이 또 굉장히 적으시네요. 네, 다행스럽습니다. 어려운 장에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내주셨는데요. 사실은 그 이스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보안주로서의 모멘텀이 있고, 네, 게임주로도 좀 분류가 돼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즘에 그러니까 성장주 치고 강세를 보인 종목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2차원지 관련주 정도가 조금 이제 짱짱하게 버텨주는 흐름.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도 이제 로봇 관련된 투자를 확대한다고 하니까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요 정도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외의 성장주는 워낙에 좀 힘든 시기를 보냈다라고 봐야 돼요. 특히 이제 게임주라든지 메타버스 관련주, 4차 산업 관련주, 5G 관련주 이런 종목군들 굉장히 안 좋았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5G 관련주는 조금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런 힘을 이어서 뭐 게임주라든지 뭐 보안주 이런 종목군들도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은 제가 볼 땐 또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스소프트 같은 경우 워낙에 이제 보안 부분에서 또 유명한 업체고, 또 알약 같은 경우 널리 또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 교전이 진행되면서 러시아의 사이버 테러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일부 보안주가 살짝 움직이는 모습들도 보였고요. 가상화폐 시장이라든지 이런 블록체인 시장이 성장하면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리 보안주 같은 경우에 지금 성장에 한계가 있지만, 정보 보안주 같은 경우에는 성장 모멘텀이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또 그 중에 하나가 이스트 소프트니까 또 재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따가 장 끝나고 말씀드릴 그 종목도 보안 관련된 또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보유하시는 전략인데, 다만 추세적으로는 좋지 않아요. 그죠? 차트를 보시면 근데 작년 11월 달에 고점을 2만 원 정도 찍고 주가가 계속 하락 추세입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11,950원이니까 고점 대비해서 한 40% 정도는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약세장에 대한 영향도 있었다라고 보고. 근데 이제 수평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여기인데 요 지점을 보면 11,500원이 전저점. 작년 9월 달에 다 있고 7월 달에도 다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이에요. 조금 더 차트를 키워도 네, 요 부분에서 걸려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지라인까지 왔다는 거죠. 지지라인이라는 것은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지지라인이 한번 깨지면 한 템포 더 밀릴 수도 있어요. 네, 그 정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지지라인을 깨지 않고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봅니다. 한 템포 더 밀려도 11,000원 정도. 네, 그 구간에서는 반등을 시도할 거라고 보니까요. 현재 위치에서는 보유해 주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비중이 적으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 한번 잡아볼게요. 이 종목도 이제 반등을 할 때 추가 매수를 잡는 게 좋습니다. 반등할 때 잡으셔야 되고요. 종가 기준으로 12,500원 이상, 12,500원 이상에서 마무리될 때 보유 비중만큼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평당가가 지금 15,538원이시지만 12,500원 이상에서 추매를 하시면 15,000원에서 수익 매도를 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이제 시간은 걸립니다. 네, 최근에 시장이 좀 좋지 않아서 성장주가 조정을 받았으니까 반등할 때 추가 매수 노려보시고요. 목표가 15,000원 전략까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상담 이스트소프트 말씀드렸고요. 이분께는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3772로 커피 교환권 당첨됐어요.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 1개월 내로 교환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네, 잊지 말고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종목 상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상담 못 받으시는 분들, 아쉬우신 분들 또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요. 또 장중에 도움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오현진, 제 이름 세 글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답장 받고 누르시면 참여하실 수 있고요. 장중에 다양한 종목 관련된 내용, 시황 내용, 교육 내용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상담 받아봤으니까요. 이번에는 전화를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분 연결되셨는지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매수하셨나요? 저 하나기술하고요. 하나기술이요? 네. 하나기술 매수하셨어요? 네네. 매수가와 비중은요? 아,
6만 6천 원에 네. 30%요. 30% 한 번에 들어가셨나요? 네. 아, 한 번에 들어가셨어요? 그 네. 2차전지 관련주인 거 보고 들어가신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좋은 종목을 매수하시긴 했는데 최근에 밀린 거는 이제 하나기술이 나빠서 밀린 것은 아니에요. 네. 시장이 워낙에 좀 안 좋기 때문에 밀렸다라고 저는 보니까요. 뭐 지금의 하락은 좀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시장이 안정되는 시점에서는 반등을 할 거예요. 제가 이따가 가격 전략은 잡아드릴 거니까 그 가격 전략만 잘 기억해 주세요. 네네. 네. 하나기술은 이제 2차전지 관련주고 재생배터리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삼성 SDI라든지 SK이노베이션, 뭐 국내 유수의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을 그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해외 2차전지 공급 계약이 꾸준하게 확대될 것으로 봐요. 그래서 지난달에 나온 공시를 보면 영국 브리티시 볼트를 대상으로 원통형 2차전지 공급 턴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때 계약 금액이 908억 원입니다. 908억 원이라면 적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기술이라는 종목 자체가 이렇게 큰 대형주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추가 해외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하반기 혹은 내년까지 실적 가시성은 아주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최근에 그 2차전지 생산시설을 증설하기 위해서 이제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겠다라고도 밝혔어요. 그래서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 수주 전망 모두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주가는 좀 밀렸죠. 특히 이제 4월달 중순부터 큰 폭의 좀 하락을 보였습니다. 근데 하락을 보일 때 보면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진 않았어요. 4월 말 정도에 살짝 터졌고 최근에 보시면 거래량이 평년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는 것은 동사 자체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시장에 대한 영향이 좀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위치에서는 저점을 잡으려는 시도는 나올 거라고 보고요. 다음 주에 당장 시장이 반등을 한다면 빨리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꽤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종목은 5만 원 후반대에서는 좀 정체돼 있을 수도 있어요. 좀 지루함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지금은 매도하기보다는 보유하시면서 견디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제가 목표가는 그 매수가 근처까지만 일단은 잡았어요. 6만 5천 원을 제가 목표가로 설정을 했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이제 6만 6천 원이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요 종목은 한 5만 8천 원 밑에서는 한 10% 정도만 한번 추매도 고려를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럼 최대 비중 40%까지입니다. 네. 네. 그 이상까지 늘리시면 안 되고요. 네. 5만 8천 원 이하로 떨어지면 10% 정도만. 네. 그 정도만 이제 추매를 한번 네, 고려해 보시고 6만 5천 원 매도하시면 약수익권에서는 아마 매도가 되실 거예요. 이게 시장만 좋으면 뭐 7만 원 이상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지금 시장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장 모멘텀을 감안하더라도 반등에 약간 한계가 걸릴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5만 8천 원 이하에서 한 10% 정도 추매 한번 고려해 보세요. 혹시라도 안 밀리면 추매는 하지 마시고요. 5만 8천 원 이하에서 10%, 목표가는 6만 5천 원. 요 정도 전략만 짜시면 아마 매매하시는데 크게 무리는 없으실 거니까요. 요 가격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로 하나기술 상담 드렸고요. 또 상담되었으니까 선물 드려야겠죠. 선물은 유리나 씨께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유리나 씨, 나와주세요. 네,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전화를 다시 좀 연결할 겁니다. 갑자기 또 전화를 끊으시면 저희가 이렇게 돌려 돌림판으로 선물을 드릴 수 못하니까요. 여러분들 끊지 마시고 이렇게 됐을 때는 저와 또 대화도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정쟁님은 유튜브에 저 TV로만 시청합니다 라고도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TV만 보지 마시고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 세 가지 있습니다. 여기서 편하신 방법으로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이 다시 됐다고 했는데요. 다시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오늘 전략과 상담 받아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예, 좀 많이 불안했는데요. 상담받고 나니까 조금 불안함이 가시는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자, 보유하면서 또 이제 지켜보자라고 하셨으니까 한번 당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파이팅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파이팅! 과연 어떤 선물을 제가 드릴 수 있을까요? 자, 과연, 와!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응원의 메시지가 나오면요. 저와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이기시면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저를 이기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입으로 가위바위보 중에 편한 걸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네. 네, 가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주먹! 네, 저랑 비기셨으니까 한 번 더 해볼게요. 다시 가위바위보! 가위! 네, 또 비기셨으니까 한 번 더 해볼게요. 가위바위보! 보! 네, 아, 저랑 똑같이 내시네요. 자, 다시 가위바위! 아, 세 번이 가위. 끝이래요, 시청자님. 자, 아쉽지만 저희 세 번이 맥시멈이니까요. 응원의 메시지 다시 한번 저희가 드리면서 다시 한번 또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랑 또 이렇게 세 번이나 비기실 줄이야 놀랍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함께 시청하시면서요.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 여기다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은요.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전화는 02-3772-0291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저랑도 대화 나누시고 선물까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샵 3772번으로 마찬가지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고 오현진 팀장님 응원합니다.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응원 문구 남겨주시면 다섯 분 추첨을 통해서 주식교육 동영상 자료까지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오현진 팀장님 불러볼게요. 오현진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이렇게 이제 전화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 문자상담으로 다시 넘어가서 고민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상담입니다. 1165님, 종목명은 지니언스네요. 지니언스. 매수가는 12,000원. 아, 조금 높게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매수 10%, 이 가격 올까요?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 것 같긴 한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추매를 잡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비중은 적으시지만 일단 현재 비중을 보유하시면서 추매보다는 목표가를 설정해드리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지니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1분기에 뭐 지자태양 레퍼런스를 꾸준히 좀 확보하고 있는 모습들 인데 다만 이제 이 종목은 다른 사이버 보안 관련주 대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모멘텀이 살짝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시가총액도 작은 종목이고 영업이익도 좀 미미하게 그렇게 이제 나오는 종목인데 세력 수급이 좀 많이 유입이 돼서 주가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급등락하는 이런 현상들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밸류 대비해서는 약간적으로 이제 가격 부담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고 정부가 뭐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 신규 법을 제정한다 이런 이슈가 나올 때 다른 사이버 보안 관련된 종목보다는 조금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장주 중에서 상승폭이 컸던 종목군들의 수급이 이탈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열어두고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어차피 섹터 자체가 사이버 보안으로 잡혀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보안주가 올라갈 때는 이 종목이 좀 늦더라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도하지 마시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등을 좀 기다려주시는 그런 전략을 짜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었던 게 이제 12월 말에 이제 급등이라든지 뭐 3월 말에 있었던 강세 이런 강세 때 단기 개인 수급이 좀 많이 붙었었던 흔적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가격 12,000원, 13,000원, 뭐 13,500원 이런 가격대에서 밀린 개인 투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승할 때마다 손절을 하려는 네, 그런 수요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반등을 하더라도 많이 좀 부딪혔다가 15,000원, 뭐 11,000원 이런 부분을 부딪혔다가 올라가야 되니까 아마 이제 한 3분기 그 정도는 돼야 뚫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목표가는 11,500원까지만 잡겠습니다. 이것도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네, 하반기 정도는 돼야 갈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 매수하신 가격 근처일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추매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 이게 보시면 그 2020년에
구간의 저점이 2,300원, 그다음에 5,000원, 요 구간에서 14,500원을 찍었다가 9,500원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밸류적으로 아주 싸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이 종목이 이제 거래 자체가 최근에 좀 죽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다시 회복될 때 올라갈 건데 그 시기를 지금은 단언할 수 없으니까 성장 모멘텀은 있지만 추매 전략을 지금적인 좀 어려워서 11,500원 정도까지 반등을 기다려서 손실을 줄여서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실적주가 조금 더 튼튼하게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실적주 위주로 보시고 사이버 보안 관련된 종목군들은 조금 이제 메이저 관련된 종목군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따가 또 보안주 하나 소개해 드릴 거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니언스 상담 드렸고요. 이분께는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3772로 햄버거 세트 당첨됐어요. 문자 보내주시면 1개월 내로 교환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꼭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0212님, 네, 아이진입니다. 아이진 11,429원. 10% 네, 비중이 적으셔서 좀 다행스럽습니다. IG는 이제 바닥에서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네, 2021년에 주가 만 원에서 최고가 6만 원, 6배까지 뛰었다가 지금은 상승폭을 모두 다 반납했습니다. 사명만 들으면 사실 어떤 종목인지 딱 감은 안 오는데 지금 섹터 자체가 제약바이오로 분류가 돼 있고 네, 코로나19 관련, 백신 관련된 종목으로 좀 분류가 돼 있어요. 네, 지금 위드 코로나가 공식적으로 선언이 됐습니다. 국내도, 그죠? 해외도 마찬가지고 지금 밖에서 이제 마스크를 안 써도 될 만큼 해제가 풀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아이진 같은 경우에도 모멘텀을 잃었어요. 근데 지금 위치에서 매도하기에는 늦었죠. 워낙에 좀 많이 빠졌고 바닥권에서 살짝 고개를 드는 모습이고 그리고 제약바이오주들은 기본적으로 섹터 분위기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주가 오늘도 좀 전저점을 한 번 더 깨고 내려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당장의 빠른 반등을 보이기는 어렵겠지만 진짜 많이 빠졌습니다. 아이진 같은 경우에는 급등 전 가격 이하까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코로나 이슈 때문에 올랐던 부분을 더 토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봐도 최근에 딱히 호재가 없었지만 8,000원을 찍고 소폭이나마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은 나타납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어쩔 수 없이 좀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장기 보유하기에는 리스크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약바이오주가 그렇듯이 동사 역시도 이제 적자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장기 보유하지는 마시고 이제 반등이 나올 때 비중을 좀 줄여가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목표가는 만 원 정도만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 원 혹은 만 500원 요 근처 갔을 때 매물에 대한 저항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때부터 비중을 계속 줄여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손절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종목은 손실을 좀 줄여서 나오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고 조금 더 실적이라든지 실적 대비 저평가라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강하게 걸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군들로 좀 교체를 하자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원 이상부터 비중을 줄여가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진 상담 드렸고요. 이분께는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3772로 커피 교환권 당첨됐어요. 보내주시면 1개월 내로 교환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잊지 말고 확인 문자 꼭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종목 상담 진행되고 있는데요. 상담 못 되신 분들, 또 장중에 시황 정보 받고 싶으신 분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알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안 되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오현진 네,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답장 갑니다.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제 방에서 제가 시황과 종목 관련된 정보들 꾸준히 올려드릴 테니까 많이 들어오시고요. 자, 이 시간을 통해서만 받으실 수 있는 것 있습니다. 바로 저의 교육 강의 영상입니다. 기초 강의 8강짜리 영상 오늘도 알차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다섯 분께 드리고 있고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로 공부하고 싶어요. 영상 주세요. 이렇게 영상 신청해 주시면 다섯 분 선정해서 8강짜리 기초 강의 영상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공부에 대한 열망 있으신 분들도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문자 상담 받아봤으니까 이제 전화 상담으로 다시 한번 넘어갈게요. 연결되셨는지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팀장님. 네, 어떤 종목 매수하셨을까요? 탐스토리고요. 네? 탐스토리요. 탐스토리요?
네, 4,620원이고요. 네. 10%예요. 아, 최근에 매수하신 거죠? 그 4월 말쯤요. 4월 말에 매수하셨어요? 많이 올라갔을 때 거기서 네. 한 번 더 튈 줄 알고 매수를 했는데 네네네. 입꼬리 길게 달고 막 내려와 버려가지고 네네. 그랬네요. 단타로 들어가신 거죠? 네. 네. 그래서 단타로 들어가실 때는 이제 손절을 타이트하게 잡는 게 이제 기본 전략이니까 다음부터 네. 이제 급등락주 단타로 들어가실 때는 한 5%나 네. 4% 정도 손절 잡고 들어가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을 좀 뺏겼어요. 난 뭐 좀 하고 나니까 벌써. 그쵸, 그쵸. 되겠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일단 펌스토리 같은 경우 뭐 아시겠지만 그 사료 관련된 업체죠. 이게 이제 이지홀딩스의 계열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크라이나 네. 리스크가 계속되면서 곡물 가격이 상승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폭등을 했죠. 그러면서 사료 관련주의 뭐 실적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있었는데 뭐 팜스토리 네. 같은 경우 실적은 분명히 개선되기는 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뭐 실적 때문에 움직인 건 아니죠. 어차피 이슈가 터졌으니까 단타 세력들이 좀 많이 유입되면서 주가가 급등락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징적인 부분 하나를 보면 동사 같은 경우 러시아에 그 에코오즈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요 농장에서 뭐 농축수산물 유통이라든지 뭐 수출입 요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옥수수라든지 뭐 콩 이런 농산물 가격이 상승할 때 기본적으로 조금 더 수익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다른 사료 관련된 종목보다는 약간 더 모멘텀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개인적으로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어차피 지금 실적보다는 테마로 움직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테마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일단 상한가를 두 번 발생시킨 다음에 장대음봉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반등 시도가 나왔지만 3거래일, 4거래일 연속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위험 신호는 떴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하락할 때 거래량이 조금 죽었던 상황이고 지금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뭐 전면전을 펼칠 수도 있다. 물론 이제 교황이 이제 뭐 중재를 한다. 이런 이슈도 있어요. 그래서 종전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는 하지만 러시아의 전면전 확산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만큼 모멘텀이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는 흐름을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모멘텀이 유지되면서 급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고점까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리스크에 의한 곡물 가격 상승 이 이슈는 너무 많이 노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곡물 가격이 전고점을 뚫고 가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차트상 전고점을 넘기는 어려워요. 차트를 보시면 제가 목표가는 4,400원까지 잡았어요. 네. 지금 매수가가 4,620원이니까 제 생각에 재반등이 나와도 매수가까지 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반등하게 됐을 때는 4,400원 정도에서 한번 끊어가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 떨어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기술적으로 손절가는 제가 3,500원을 잡았어요. 네. 만약에 3,500원을 깨게 되면은 거의 러시아 리스크가 거의 소멸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위치에서는 재반등을 할 때 무조건 기다리시기보다 4,400원. 네, 4,400원에서 끊어가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말씀대로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네. 네. 4,400원 매도 전략 잘 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진정이. 네, 아직 끊으시면 안 되고요. 네. 네, 상담되었으니까 또 선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또 유리나 씨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리나 씨, 네, 나와주세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4,400원에 끊어가자라는 또 이야기 들어오셨습니다. 자, 잘 전략 잡아주시길 바라겠고요. 선물 드릴게요. 자, 제가 네. 4,400원 하면 우리 시청자님은 끊어가자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4,400원. 네. 끊어가자. 가자. 끊어가자. 과연 어떤 선물이 나올까요? 와우! 양념치킨 세 조각이 당첨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또 즐거운 주말을 보내고 싶으신 분들 보니까요, 댓글에 미선물이 좀 빠지니까 다음 장에 또 다음 주는 상승할 수 있도록 우리 유리나 앵커님 에너지를 주세요 라고 하셔서요, 여러분들 기합 드릴게요. 상승장 에너지 팍팍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종목에 대한 고민들도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은요,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전화도 물론 열려 있습니다. 02-3772-0291번으로 전화 남겨주시면 저랑 이야기 나누신 뒤 선물까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문자로도 샵 3772번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채택되실 확률도 높아지는데요. 자, 만약에 저는 종목 상담 문자로 했는데 채택됐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저 채택됐습니다 라는 확인 문자를 보내주셔야지만 햄버거 세트 혹은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요, 오현진 팀장님 멋있습니다 응원의 메시지 혹은 저 공부 너무 하고 싶어요 열망에 대한 의지를 피력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다섯 분 추첨을 통해서요 저희가 또 주식 교육 동영상도 보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꼭 유념이 필요할 것 같네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오현진 팀장님 불러볼게요. 팀장님 남아주세요. 네, 이렇게 문자와 전화를 통한 종목 상담 진행을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유튜브로 올라온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입니다. 나무님께서 올려주셨어요. 오현진 팀장님 상담 부탁드려요. 종목은 인선 ENT, 매수가 11,000원, 비중 30%입니다. 언제 매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재가가 매수가랑 비슷해서 최근에 매수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매수 잘 하셨습니다. 오늘 상담 중에서 제일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선 ENT는 이제 폐기물 관련된 종목입니다. 폐기물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평소에 이렇게 주목받지는 못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숨겨진 리오프닝 관련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오프닝이 되면 결국은 경제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그동안 멈췄었던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될 수도 있고요. 계속해서 신정부가 추진하는 재건축 재개발, 그다음에 신규 주택 공급 이런 부분이 이제 확대될 수도 있고요. 경제 자체가 활성화되면 산업도 더 빨리빨리 돌아가겠죠. 그러면서 산업 폐기물도 그만큼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관련주가 경기 회복 수혜주이기도 하고 시장에서는 아주 부각받지는 못하지만 리오프닝 수혜주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예전에도 폐기물 관련주를 말씀드릴 때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폐기물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기존적으로 지정된 업체만 영업을 영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규 폐기물 업체가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인선 ENT는 상장 기업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폐기물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수혜는 제가 볼 때 받아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보유하시는 관점이고요. 차트를 보시면 뭐 지금 차트가 좋지는 않죠. 그죠? 네, 고점 15,000원을 찍고 꾸준하게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점도 조금씩 높여가고는 있습니다. 이게 약간 수렴 형태로 가는 것 같아서 기술적으로 한 11,300원 정도를 돌파해낸다면 조금 더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당장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이건 그냥 차트 신경 쓰지 마시고 장기 보유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연말까지 보유하시면 충분히 좋은 성과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목표가는 네, 13,000원 정도까지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적 대비해서는 밸류 매력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실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니까요. 여유 있게 보유하시고 13,000원 목표가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튜브 상담도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센주님이네요. 네, 주산 퓨얼셀이고요. 매수가는 42,350원. 추가 매수, 손절가 등 앞으로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네, 그거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두산 퓨얼셀은 국내 상장돼 있는 수소 관련된 종목군 중에 대표격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12.5% 급등이 나왔는데 네, 급등이 나온 이유는 수소법 통과 기대감이 부각됐습니다. 아까 제가 시황에서 정책 관련된 모멘텀 있는 종목들을 꾸준히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소 관련된 정책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런 만큼 두산 퓨얼셀도 꾸준하게 부각받을 수 있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수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약간 멀리 느껴지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상승이 나와도 지속적인 상승보다는 상승 이후에 눌림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두산 피얼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낙폭이 워낙에 컸었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은 확보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차트적으로 보면 34,000원을 웬만해서 안 깨죠. 네, 한 번, 두 번, 세 번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지키고 있고 지킬 때마다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 구간은 안 깰 것 같아요. 자, 추가 매수 가격은 37,000원으로 잡아볼게요. 37,000원 이하로 조정이 오면 추가 매수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45,000원까지 잡겠습니다. 수소 관련주는 그래도 뭐 수소법 이슈라든지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들이 나올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 봐요. 한 번에 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37,000원 이하입니다. 목표가는 45,000원. 네, 요 두 가지 전략만 기억하시면 매매하시는데 크게 무리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네, 추가 매수와 목표가 전략까지 설정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 상담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는 전략 시간입니다. 또 알찬 전략 짜드려야겠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오늘 아까 이제 사이버 보안 관련된 종목군들을 많이 좀 설명을 드렸고 예고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도 사이버 보안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고요. K사인입니다. 근데 K사인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두세 번 정도는 소개를 시켜드렸던 그런 종목이에요. 최근에 주가가 뭐 강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있는 위치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재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을 합니다. 삼성그룹형 DB 암호화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어요. 아까 언급드린 대로 4차 산업, 메타버스, 블록체인, 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투자라든지 뭐 영업 활동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규모가 커질 겁니다. 5G가 또 백업을 해주기 때문에 가상환경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사이버 보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전자지갑 기술을 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언제든지 부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술적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2300원 초반 구간에서는 역시 강한 지지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웬만해선 이탈 안 할 것 같고요. 이탈해도 회복력이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매력적인 지지 강한 위치까지 왔다고 보니까 현재 위치에서 한번 접근해 보자라는 관점입니다. 매수가는 2,350원 이하입니다. 2,350원 이하로 한번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2,650원, 손절가는 2,200원으로 설정해 드리니까요. 다음 주부터 K사인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략 시간인데요. 시장은 좀 만만치 않죠. 그래서 시장이 돌아나가는 그 힌트를 좀 찾아야 되는데 결국은 경기 민감주의 수급 변화에서 이런 힌트들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카카오 네이버가 반등을 좀 시도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기에 좀 민감할 수 있는 뭐 철강이라든지 이런 섹터들의 반등이 본격화돼야 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기 민감주 중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군들이 있으면 시장이 좀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고 삼성전자 주가 중요해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가 다음 주에 재반등을 시도한다면 코스피가 조금 더 견인되면서 강세 보일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삼성전자의 방향성도 한번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싸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중장기적 관점에서 모아가실 분들은 삼성전자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중국 소비주는 하반기에 실적 개선이 전망이 돼요. 지금 중국 관련된 소비주, 화장품, 그다음에 뭐 카지노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굉장히 많이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더 지하실을 뚫고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니까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도 시장을 아웃퍼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빠르게 올라가지는 못해요. 하지만 크게 떨어지진 않을 거라고 보니까 안정성에 포커스를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라든지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또 이 시간이 아쉬우신 분들, 장중에 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알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오현진, 제 이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 링크 바로 답장 드립니다.
링크 받고 누르시면 참여하실 수 있고요. 주말엔 푹 쉬셨다가 평일 장중에 제가 시황과 종목 여러 가지 정보들 올려드릴 테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무리는 유리나 씨께서 해주시겠죠. 네, 유리나 씨 나와주세요. 나왔습니다. 네, 경기 민감주의 수급 변화 다음 주에 꼭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와, 주식 교육 동영상 신청하신 분들 정말 많으셨는데 그 안에서 다섯 분을 어렵게 뽑았습니다. 행운의 당첨자분들 아래 하단에 짜라란 당첨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분들 정말 교육 열심히 받으시면 좋을 텐데요. 저희가 답장을 통해서 어떻게 또 교육 받으실 수 있는지 이야기 드릴 테니까 열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